자, 이제 그 남자부터 그냥. 네네네. 네. 네. 그러면 뭐 예능하고 이제 뮤지컬에서 보이고 드라마에서는 잘 안 보여요? 왜요? 집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. 한동안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나오시다가 준비를 볼 순 없어요. 한동안이 언제예요? 저 지금 잠깐 저 캐치 준비하고 있어요. 캐치 고민하는 중이라서. 근데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요. 하이킥 이후로 본연을 만족시키는 작품이 없다. 네, 이런 얘기 했어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엄마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친구들의 엄마 나이 또래잖아요. 그래서 그럼 엄마 역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싫은 거예요. 엄마 아, 무슨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그럼 도대체 무슨 역을 하겠다는 거죠?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, 저도. 그렇다고 뭐 이순재 씨하고 사랑하는 역할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저도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러니까. 뭔가 멜로를 좀 원하는데. 네. 아, 아직도 멜로를. 네. 어, 뭐, 예, 뭐 어울리죠. 그러시구나. 더 질문하세요, 지금도. 근데 박혜미 씨. 너무 죄송한데. 너무 재밌는데요. 너무 죄송한데. 박혜미 씨 근황 질문 하나입니다. 아니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공백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봐봐 대본 보겠지만 대본이 이만큼 비었어. 활용을 다 하거든요. 네. 이만큼이 날라갔네. 작가가 정말 이만큼 고민했단 얘기. 여기를 채우느려고 작가가 채우다 못 채웠죠. 그 시연습이라도 좀 하지. 소시는 지금 와 야,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소시가 30분 많아요. 동안 소시 질문입니다. 30분 동안 버티세요. 네. 알았어, 참을게요.